맛있나? 응? 야, 못생겼지. 어, 겁나 못생겼어. 어때, 노래 받은 거 괜찮냐? 노래? 응. 난 그 중에 제일 낫어. 솔직하게 얘기해. 나는 그 중에 제일 나서 그거 고른 게. 그래? 세 가지 중에 그게 제일 나. 그냥 앤마리는 너무 흔해질 수 있어, 자칫하면. 그냥 아무것도 못 보여주고 그냥 끝날 수 있어, 그거. 잘할 수 있겠어, 이거? 한겸이랑 어떻게 맞을 것 같아, 잘? 한겸이가 좀 그래도 지르는 애다 보니까. 한겸이도 좀 전에 R&B 했을 때. 이 노래는 막 지르는 노래가 아니야. 마지막에 질러야 될거 아니에요. 왜 질러? 그 원곡자도 질러. 아유. 니들만의 색깔을 못 내냐? 우리만의 색깔이 그건데 뭐. 다 똑같아. 나는 올라온 거 보니까. 팝하는데? 모르겠다, 내일 MR 어떻게 나오나. MR에 따라 색깔도 바뀌는겨? 그게 관건이네. 애드립은 언제든지 짤수 있지만 그렇지. 한겸이도 애드립은 잘 짜. 그런 거 같더라고. 이건 그냥 감정이야. 그냥 울리는 심정으로 가야 돼. 네가 울지 말고. 에이, 그. 너무 과하게 감정 잡으니까 어색하니까 이상하잖아, 맨날. 쓸데없이. 할 만하냐? 에휴. 꼭이 길을 가야겠냐? 응? 왜냐면 내가 승부욕을 느끼는 거는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야. 승부욕은 느껴? 내 눈엔 안 보이지?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데. 마음에 간직만 하고 있으면 어쩌? 난 내대로 생각이 있어. 토해내야지, 그걸. 나 그래서 걱정하는 것도 진짜 오래 걸렸어, 나만 혼자. 그랬어? 왜 처음에 기억에 습작할게요, 이런 것도. 투사순투 기억에 습작. 아, 뭐하지? 계속 이러다가. 기억에 습작할게요, 이러다가. 아, 기억에 습작이 좀 별론 거야. 말리꽃이랑 너무 겹치는 거야. 이 왜냐면, 노래도 똑같아. 아, 이건 그나마 트렌디라도 하지, 최근 거니까. 말리꽃이랑 기억의 습작은 너무 올드한 느낌이 겹치는 거야, 둘 다. 그래서, 아, 이거 아닌데? 이래가지고 전정인 그분이랑 또 바꾸고. 왜냐면 그분이 기억에, 아니, 그분이 그거였어. 다른 거였어. 뭐? 그분이 널 사랑하지 않았어. 아빠는 심란하다. 뭘 봤든 그랬을 거야, 근데. 심란한 걸 이겨내야지. 그래. 어떤 곡을 받았든 우린 그랬을걸? 그렇지, 뭐 어쩔 수 없지. 내가 정하지 않는 이상. 네가 정해나가는 게 아니니까. 받아들이는 거밖에 없어. 잘 짜봐, 한번 내일, 한겸이랑. MR 나오면 바로 짜야 돼요. 다른 팀들은 벌써 다 짜고 그랬어가지고. 근데 애들이 빨리 짜야 돼. 생각해 놓은 건 있어? 너무 투머치하게 가면은 노래 맛이 죽을 것 같아서. 그럼. 적당한 애들이, 근데 터지는 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. 그래야지 사람들이 잔잔했다가 터지면은 거기서 소름 느끼잖아. 어반자카파 노래가 거기가 그건데, 클라이맥스인데. 이 노래가?
높이가 혁신을 만나 다른 차원의 경험을 선사합니다. 에휴, 한숨만 나온다. 근데 내가 R&B 혼성 그룹 글자 딱 보고 고른 거야. R&B라 해서. 근데 노래가 R&B가 아니잖아. 근데 그 여자분은 R&B처럼 불러? 그냥 완전 발라드더만. R&B 발라드. 말만 R&B지. 박정현이 부르면 박정현 R&B 발라드지. 신선함까지. 프리미엄 수제 맥주. 양조장에서 아무튼 잘해봐. 어떡하냐? 뭐 해준 나는 또 실망했을 거야. 근데 어쩔 수 없지. 그냥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. 왜냐면 그래. 그러면 고민하고 싸움해봤자 어차피 결정된 건 결정된 게. 그래. 옆팀이랑 다른 점은 옆팀은 높은 키로만 해가지고 낮은 키의 매력을 못 보여주잖아. 우리는 그것까지 다 잡고 가는 거지. 도입부 괜찮더라 한겸이. 되게 쓸쓸한 느낌으로. 음색이 좋더라. 픽 잘한 거 같아. 잘했어. 그래도 생각해봐도 근데 어쩔 수 없지. 그럴 거 같아 나는. 내일부터 한 일주일 전 맹연습 해가지고 잘 짜서 한번 해봐. 내일 또 MR 나오고 그러면은 금요일은 만나지 말아야겠다. 쉬어야겠다. 다음 주 토요일 날 아니야? 일요일이잖아. 토요일 날 안 만나면 되지. 토요일 날도 거기 갈 걸 했네. 모르겠어. 아직 공지는 없어. 아무튼 요번도 어떻게 넘겨보자 그럼. 한별이가 잘 리드해가지고 한겸이 부족한 점 네가 보충해주고 그래서 한번 해봐. 착하더라. 착해. 진짜 착해. 순수하고. 에휴 고생했다 한별아. 생각이 많아. 내가 캡장이란 생각이 많아. 생각이 많아? 생각이 많은 건 좋은 거야. 왜냐면 내가 멘트도 다 말해야 되지. 그리고 뭔가 내가 데려왔으니까 뭔가 그런 걸 책임감도 있지? 그럼 하나하나 배우는 거 이렇게 좋은 경험이다 한별이한테. 그러면서 리더십도 생기고 그래. 다음에 또 어떻게 될 줄 알아. 다음은 또 한겸이랑 팀 못 할걸? 그렇겠지. 참말로 인생이 웃기구만. 알았어 열심히 해. 고생했어 한별아.